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뭐 뉴스 이슈화 된 것들도 많았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오늘 꼭 집어서 구선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저희 방송이 괜찮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아시죠?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저희 친절하게 상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네. 네. 일단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시청자분들도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복을 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민속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 내내 언론 보도들의 어떤 경향을 보니까 네. 전세 가지고 많이 이제 기사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그 명절을 보내는 그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역전세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값을 못 받을까봐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깡통주택, 또 이제 하우스푸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깡통주택,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 뭐그 깡통주택과 깡통전세는 이제 주택가격의 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겠죠. 결국에 주택가격의 하락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주택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한 시기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떤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계부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최대의 이슈인 것 같고요. 이러한 역전세난이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고 한국 경제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부각되는 것이 이제 현재 역전세난의 어떤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깡통전세일 때는 지금 집값 하락이 반드시 이어지나요? 근데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 네. 깡통전세 이런 논란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이제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015년 뭐 전후에 갖고 이제 사실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전세가격 상승분을 대출을 통해서 임차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임대인에게 지급을 했고 이제 임대인은 재전세 계약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내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전세 대출 잔액이 이제 한 2015년 41조에서 한 3년 만에 2018년 말에는 이제 92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한두배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반환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우려죠. 전세 대출한 것들은 기존 은행에서 대출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죠? 금융권에서 대출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반환을 안할 경우는, 그러면 집을 가진 임대인한테 불리한 조건들이 따라오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이제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기관이 이제 서울보증이라든지 이제 허그에서 이제 보증을 서줬고 이제 보증을 서준 부분을 이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뭐한 자기 부담금에 해당되는 한10% 정도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를 했을 때는 이제 임대인에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처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뭐, 보증기관은 또 당연히 그 보증기관 원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거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이 안 일어날 경우, 전세 예. 대출, 임차인 대출이 안 일어날 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임차인이 어떤 구상 능력을 행동을 해서 경매에 처분하거나 해서 우선순위권으로 네. 네.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서울보증보험이나 은행권에서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좀 많이 네, 발생을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하겠네요. 지금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제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한 문제로 지금 대두될 것이 이제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손실도 많이 네, 처리하겠네요.
하죠.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예.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닌, 네. 아닌 것 전체적인, 같아요. 전반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일파만파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예전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요인이 어떻게 보면 또 갭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갭 투자자들이 1, 2천만 원 갖고 투자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그랬으면 그만이지만 임차인들은 어떤 방법을 대체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201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세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현재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자구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네네. 어떤 뭐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거나 네.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확정일자 받는다고 해서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제 네. 설정 금액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서울보증보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현황이 2018년 반환 보증액으로 보더라도 지금 2017년에는 네. 396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2018년에 1,607억 원 정도를 배상해줬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상해줬으니까 4.5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네. 보이시죠. 네네, 잠깐, 잠깐 돌아가시면 이제 네. 가입 건수만 하더라도 2017년에는 6만 천 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네. 11만 4천 건 정도가 증가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면 이제 강제경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제 2017년에는 한 141건에서 2018년에 이제 221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 반환 보증액의 증가라든지 이거는 이제 이미 지금 현 전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금액이 지금 대입 연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입 건수가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는 임대인의 보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변경도 있었지만 그만큼 임차인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가입 건수의 증가로 나타났고 이제 실제 시장에서 반환 네. 보증이 안 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강제경매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 221건이니까 2017년보다 증가했고 네. 이러한 이제 건수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전세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의 주시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2017년, 2018년에 최고가에 네.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로 이제 특히 계약을 하신 분들이 어떤 그 원금 회수를 위한 보장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면 특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가 조금 약간 글자가 네. 안 보일까봐 이렇게 네. 무리하게 했는데 오늘 약간 좀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세입자들이 지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존에는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뭐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먼저 선순위가 있으면은 네.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선순위를 상황을 살피고 그런 보증보험이 그렇죠. 가입이 되니까 일단 선순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고요. 네네네. 좀 안정권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안정권으로 가는데 이제 뭐 전액 회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각 개별 전세 계약에 어떤 네네. 컨디션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회수의 능력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네네. 건건이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정 지나고 좀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크기가, 예, 크기가 좀 이렇게 좀 틀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뭐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약간 크게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아우, 아직도 안 보이네요. 다시 돌려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바로 네.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2019년 공급가행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하락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뭐,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네. 늘 방송에서 뭐, 주택가격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좀 더 매수하실 분들은 기다렸다 매수하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역전세 난에 의해서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지금 시장 경기 침체나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저는 많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할 때는 좀 기담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네. 쓰죠. 나 빨리 투자해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뭘 사요? 주택 사는데, 아, 네. 지금은 좀 잠시 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네. 싫어요, 그 얘기가. 일단 빨리 사가지고서 빨리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네. 왜 너는 사지 말라 그러냐, 반시장주의자 아니냐, 이런 비난들에 직면하는데, 이제 네. 이것이 불과 얼마 안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우리가 반대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참 아이러니인데요. 네. 예. 지금 이제 과거에 한, 지금 2013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아, 네. 201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 갭 투자자들이 한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90만 호 이상의 갭 언제부터 투자자들의,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2013년부터 네. 2018년 말까지인데,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2017년, 2016년 이후부터 이제 갭 투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약 20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네. 오늘날 역전세 나는 이제 1차적인 원인이 된 이런 요인도 있지 거죠. 않아요? 갭 투자자들이 살아난다는 거는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하고 네. 똑같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수가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네.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1,2선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정부의 정책도 약간 예.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을 그러면 임차의 전세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소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 일단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경기 흐름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그널은, 아, 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따라서 전세 가격도 상승하겠죠. 반대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 전세 가격이 네. 상승하면 주택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 그때는 있고요. 이랬거든요. 네. 어땠냐면, 집 사지 말아라. 집 사면 가격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네. 팽배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임차인들의 수요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네.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안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매수하면 떨어질지 몰라, 떨어질지 몰라. 이런 요인 때문에 전세에 눌러앉게 네. 됐어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나 전세 살면 이거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반전세가 생기잖아요. 월세 내기 아까우니까 네. 차라리 대출받아 집 사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될것 같지 네.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생각하나?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만 그거를 특별한 줄 이제 알았어요. 행동을 하는 거하고 이제, 네. 아,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저희 카메라맨님 어떻습니까? 전세값 불안하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안 그럼 산대요. 계속 반전세로 아, 있어요? 역시 젊은 분이라 확실한 답을 저 친구는 좀 내리시네요. 내가 볼때좀 잘.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전세로 사십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반전세로 사십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예. 당황스러운가. 사람들 이제, 의견을 네. 물어봐야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 문제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한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집값이 조금 안정될 거니까 집 팔아서 전세 살아라라고 했는데 최근 2017년, 2018년에 서울 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5억에서 10억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 절망적인 신세 한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대를 아, 일 뭐하러 그때 해? 뭐, 집값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오르는데.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추세와 어떤 변화되는 어떤 사회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것 중에 한번 얘기해 네, 이제 주시죠. 깡통주택, 깡통전세 증가는 이제 주택시장이 흐름이 상당히 이제 부실화되거나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좋은 그러니까 이제 흐름 얘기해 장기적인 주시죠.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아, 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가 부실화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보증보험에 아,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는 어차피 임대인에게 아, 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도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국의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는 2만 1000호 정도 됐고 가로는 이제 확대해 주세요. 강남 4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4구에 한 6,600호 정도가 들어왔죠. 마찬가지 2016년, 2017년 계속 증가하다가 아, 2018년에는 이제 아, 서울에 36,698호가 투입이 됐는데 이제 16,157호가 강남 4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강남 사고에 지금 깡통 전세가 많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6,157가구 중에 약 9,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뭐냐면 헬리오시티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됐죠. 실질적으로 2018년에 공급이 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2018년 12월에 공급이 돼서 현재도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예상치기도 하지만 뭐 거의 정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 무려 4만 3천 가구가 들어오고 네. 여기에 강남에는 똑같이 16,000 올해와 가로 똑같은 가로 닫고는 강남. 네, 강남. 이거는 전국? 예, 네, 아니 서울. 아, 서울. 예. 네, 그리고 2020년까지도 네. 한 4만 호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12,000 가구가 강남에 들어오니까 12,000, 16,000 10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헬리오시티 하나뿐만이 아니라 강남 4구 쪽에 공급량이 누증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급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강남이 얘기입니다. 그 4구 중에 강동구, 송파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강남 네네, 강남 4구.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수치 말고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올해 재건축과 재개발 수치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전혀 아니고 전세가는 오히려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저기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는 멸실 주택보다 네. 신규로 입주되는 물량, 그러니까 네. 입주 물량이 한 5천 가구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어떤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량으로 비교할 때 전세 가격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전세 가격이 상승할 여지, 그러니까 재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약하다라고. 전세 가격이 거죠. 상승할 네. 요지가 반등의 요지가 약하다. 네. 네.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세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네.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나와서 멸실 주택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멸실 얘기하는데. 멸실 주택이 어디 쪽에 집중돼 있어요? 이제 강남 4구 쪽도 마찬가지. 이제 네.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근데 전체적인 수량으로 보더라도 한 5천 가구 정도가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네. 많기 때문에 멸실 주택보다.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크게 2주 2주 네. 수요에 따르는 전세 가격의 어떤 변화는 없을 거라고 지금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2주하면 네. 그 주변에 오르게 마련인데 네. 입주 물량이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 하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뉴스에 보니까 5억도 떨어졌다. 네. 이런 저는 매수 가격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전세 가격이 5억까지 떨어져요? 뭐 이제 편법 증여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네. 뭐 그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이제 수치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울산, 뭐 울산, 창원, 뭐 경북 이런 지역은 이제 충분히 그럴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조선해운업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득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전세 가격, 주택 가격 뭐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네. 충남 지역에도 전세 가격이 좀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거는 최근에 공급 수요가 많고 사실 충남 지역은 지금 미분양도 상당히 만 가구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되고요. 이제 수도권이 이제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조금씩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럼 지금 전세 가격 하락하지 않은 곳은 꼽으라면 있을까요? 현재로 확연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강남 4구 를 제외한 강북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강북에. 예, 근데 이제 강북이 이제 강남의 영향을 받아서 강북으로 네. 이전이 된다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네. 역전세난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강북에도 그럼 입주할 보여집니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수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강남이 네네. 강북보다는 좀 이제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 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합세로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 기인해서 주택 가격 하락에 기인해서 전세 가격으로 영향이 뻗쳐진다라면 아까 좀 추가적인 그림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버텨지는데 아직까지 서울은 네. 전세 가격 하락이 이제 강남 4구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아직은 조금 미미한 상황이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네.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워낙 싼 지역은 좀 올리기도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몇천 원 올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런 지역 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싸게 받았다 네. 이런 지역은 좀 많이. 그리고 이제 올해 네. 그런 것의 최대 분수령이 7월이라고 보여지거든요. 7월. 왜냐하면 2017년 7월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 이제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의 만기 도래가 2019년 7월이니까 올 7월에 돌아오거든요. 원래 홀수였나요? 전세 가격? 네. 아니 이제 홀수 왔어. 짝수 이거는 뭐 이제 그거 하지만 어쨌든 홀수. 예. 짝수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7월 오기 전에 한 3, 4개월 전서부터 전세 시장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뭐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왜 분수령이 7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점일 때, 전세 가격이 최고점일 때 전세 거래가 예전에? 있었고, 전세금이 최고점이었다라는 건 전세자금 대출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고, 가장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흔들려서 한반 10%가 예를 돌려줘야 되니까. 들어서 빠졌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10% 이상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때 갭투자가 성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임대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들에 의해서 전세 자금 반환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추가적으로 주로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어요? 하반기에 많이 이제 몰려있어요? 주로 하반기에 많죠. 하반기 하반기에 큰일 많이. 났네, 예. 그러면. 그런데다가 강남 뭐 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균일하게 들어오니까 상반기만 해도 한만 가구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꺾였거든요, 완전히. 심리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추가적인 어떤 상황으로 반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급락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갭 거죠. 투자자들 외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갭 투자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율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배 가까이 크면서 갭투자자들이 한 90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 갭투자자들의 90만 원이라는 거는 전체 임차 가구로 한 670만 가구를 놓고 본다 그랬을 때도 한뭐 쉽게 얘기해서 한 15% 꽃집의 정도 차지될 63.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나비 효과라고 있듯이, 나비 한 마리가 팔랑질 한번 하면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그렇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 말이 그거지요. 전세가 하락했다는 역전세난 발생으로 전세자금 부실함이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니까 금융기관은 이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큼 정부에서도 상당히 뭐좀 이렇게 앞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지켜보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이제 위기를 극복하면 7월이 이제 분수령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만한 어떤 해결책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뭐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제 지금 뭐 꼽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땐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서니까 역전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한다든지. 역전세 예, 대출. 결국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제금융이죠.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 역전세 대출. 구제금융인데, 이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도덕적 해이와 이제 많은 논란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가가 이제 문제고요. 현재 이제 뭐 임차권 보전 등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매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위기 상황이니까 좀 경매 기간을 좀 연기했으면 어떻겠느냐.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아니면 이제 사는 거죠. 세일 앤 리스백에서 정부에서 구제금융 같은 걸로 이제 다시 사서, 아니 공적기관들이 사서 다시 리스를 해준다든지 해서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 순식간에 어떤 공동화가 생기지 않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건데, 현재는 뭐 이것이 구체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논의선상에 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는 어려울 거죠. 때마다 정부에서 다 매수해서 사시는 이런 방안은 그러면 뭐 이제 뭐될수 정부가 뭐 없으니까. 세수는 많이 네, 거쳐있는데, 거쳐야 그거는. 되는데, 뭐 저도 뭐 나름 뭐 그거 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아유, 않아요. 너무 비싸지 않은 좋죠. 가구에서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과거에 뭐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미분양된 주택들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하고 저는 그런 이렇게 방법도 봅니다. 있었으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집이, 물론 그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조금만 더 버텨내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네. 된다면, 집값은 향후에도 저는 오른다라고 한 표를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값은 앞으로 짓는다고 볼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서 전세 입자를 눌러왔느니, 그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집살 거, 왜못 샀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또안 사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임대인들이 요만큼 올려줘, 2천만 원 올려줘, 3천만 원 올려줘, 이런 거에 뒤쫓아가지 마시고요. 한발 앞서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참에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7월 이후에 어떤 분수령이라고 한다니까 또, 입주 물량이 또 많아진다고 하니까 집값은 좀 떨어질 확률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9월 사이, 제가 볼때 11월, 12월에는 약간 또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쪽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 주매 한번 바뀔 때라 하면 요참에 싼거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재훈 시장님? 저도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말 중에, 물론 이제 시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전제하에,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거든요. 자산시장의 냉엄함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면, 내가 가계에서의 어떤 한 단계에서 그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전세입자나 아니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시장의 흐름을 저희 지켜보신다라면, 쿡 선생님만의 오늘 올해의 캐치플레이라면 이 길을 기회로 그렇죠. 잡아라.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저는 언제든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동산 쿡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일파만파 역전세 난중에서 임차인들이 집을 매수해도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셨다가 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쿡 선생님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